손자가 2살인데 이 잠옷이에요. 손자 잠옷. 저희 손자의 잠옷인데 패턴이 없이 그냥 대충 옷을 대가지고 패턴을 그려서 잘라가지고 이 고무줄 바지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겹쳐놨을 때 여기가 힙선이 밑에 뒷판 재봉선하고 앞에 재봉선하고 같이 맞춰줍니다. 위아래를. 여기서 보니까 6인치 한 4분의 3 정도 되면 여기는 지금 고무줄이니까 고무줄이 접어졌으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를 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중심선이 되겠죠. 여기가 이쯤이 중심선. 그래서 이렇게 송곳으로 여기를 잡고 여기 위에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표시해놨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앞판을 먼저 표시하고 요 송곳으로 찔러주고요. 나머지 뒷판은 그대로 가면서 똑같이 가면서 이만큼 나가서 지금 여기서 이만큼 반인치 정도 왔으니까 반인치 정도 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뒷판을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대로 제가 지금 살짝 그려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먼저 기장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기장을. 기장이 17 정도. 이렇게 하고요. 앞판 오비양 1인치 반 정도 앞판 오비 뒷판은 약간 올려줘야 되니까 뒷판은 올려서 여기에서 8분의 3 좀 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뒷판입니다. 뒷판 뒷판이 빨간 선으로 그은 선은 뒷판이고요 검정 선으로 그은 것은 앞판입니다. 이게 여기도 검정 선으로 그은 것은 앞판 빨간 선으로 그은 것은 뒷판. 위쪽을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그래서 검정 선으로 그은 것이 앞판입니다. 이게 시접이고요. 이건 뒷판. 시접입니다. 시접. 이것이 앞판. 이건 뒷판. 뒤. 이것도 오비도 빨간 선은 뒤. 뒷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잘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를 때게 뒷판을 먼저 잘라줘야 되겠죠. 기장 자르고 뒷판을 먼저 잘라내고 앞판을 잘라내면 되잖아요. 해가지고 접어서 했으니까 이걸로 뒷판을 먼저 잘라주고 이렇게 지금 뒷판을 잘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펴줍니다. 펴가지고 앞판만 잘라보면 되겠죠. 여기서 자를 때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앞판, 이렇게 펴면은 뒷판, 밑에가 뒷판이죠. 그럼 이제 꺾임선 낫지도 주고요. 이거 앞쪽입니다. 이거 앞쪽 프론트. 이거 뒤쪽. 그래서 원단 놓고 그대로 잘라가지고 박아보면 됩니다. 이제 오비 박을 때, 고무줄 박을 때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주면은, 안쪽으로 박아주면은 이렇게 기장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원단을 놓고 한번 잘라볼게요. 이것을 이제 자르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앞판 재봉선하고 뒷판 재봉선하고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힙 사이즈에, 이게 힙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고무줄하고는 상관없이요, 고무줄이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고무줄을 넣을 거니까 여기는 그대로 여기에서 일자로 올라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힙선이니까 여기서 일자로 올라와서 여기하고 이렇게 끄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쭉 끄어가지고 송곳질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꽂고 앞판 이렇게 집어주고요. 그리고 뒷판은 여기 들어온 만큼 나가서 송곳질을 해줘가지고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앞판이고 이건 뒷판이잖아요. 지금 너무 내려갔나요? 반인치 정도만 내려가면 좋은데요. 이 정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쯤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앞판이고요, 먼저 잘라낼 때는 뒷판을 그린 것을 뒷판 올림선, 힙 올림선을 해줬죠. 뒷판을 먼저 잘라내고 그리고 나머지 펴가지고 앞판을 잘라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쪽알이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재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재단을 지금 이게 대나무 숯인 광목 80수짜리에다가 대나무 숯 원단으로 이게 물들인 거예요. 물을 들였는데 이게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물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나무 숯이 보기보다는, 보기는 이래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입으면 감촉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단을 해놨는데 너무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지금 원단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자를 때는요, 이건 지금 시접 줬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게 나머지는 1cm만 두고 자르면 돼요. 근데 아까 그리면서 자르면서 여기가 조금 더 올라와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게 완성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자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1cm 시접만 주면 되는 거예요. 중간 낫지 넣어주고요. 이거는 1cm 시접만 주고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카브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접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적은 데 대해서 한 반인치만 더 주겠습니다. 그냥 접어서 올릴 거예요. 카브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cm만 놓고 잘라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가정집에서 손자 손녀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아들 딸들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주문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 표시는 아까 해놓은데 지금 구멍이 안 나 있죠. 그러니까 위에 부분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주머니 양쪽으로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용돈, 할아버지가 용돈 주면은 집어넣으라고. 주머니가 좀 큼지막하니 해서 해줄 거예요. 안쪽에다 해. 밖에다 바깥쪽에 해야 되겠죠. 오모, 그걸 오모데라 그래요. 일본말로. 겉쪽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만 박기만 하면 되겠죠. 이건 뭐, 이건 이제 박을 때게 지금 이게 표시를 해놔야 돼요. 헷갈리니까. 먼저 박을 때게 이렇게 해서 하나 박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하나 박고. 박은 다음에 앞판은 앞판 길이, 뒷판은 뒷판 길이를 박으면 돼요. 그러면 바지가 되어봅니다. 그래가지고 고무줄만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박기 전에 주머니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주머니를. 그래야만 주머니를 달고, 밖에 박고 고무줄만 박으면 끝이니까요. 주머니를 만드는데요. 먼저, 위에를 박아가지고 재단하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박아가지고 주머니를 사이즈를 재단할 겁니다. 주머니를 한, 주머니 폭을 한 4인치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들으니까 4인치. 반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먼저 박아주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가랑이를 먼저 박고 앞뒤로 이렇게 엉덩이선을 박아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쪽이 짧은 쪽이 앞쪽입니다. 지금 이쪽이 앞쪽, 짧은 쪽 이렇게 보면은 앞쪽, 이쪽이 뒤쪽.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끔 수평을 맞춰서. 접어서 밀리면 안 되니까 밑에 치를 당겨주면서 자연스럽게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고무줄이 너무 넓어가지고
신축성이 없어서 잘라내고 오버록을 쳐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먼저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표시를 해놨어요. 중앙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잡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지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앞판이죠. 짧은 쪽이 앞판, 긴 쪽이 뒷판. 그래서 잡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고무줄은 달았고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바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짧은 쪽이 앞판이에요. 이게 고마대가 짧은 쪽이, 긴 쪽이 뒷판이고요.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지금 여기하고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똑같잖아요. 지금 고무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장만 좀 키워준 겁니다. 얘들 바지라 너무 깜찍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상의도 해보겠습니다. 상의. 이쪽이 앞판이잖아요. 날라만 쪽이. 보면은 고마대를 적으니까 여기 앞판, 뒷판 쪽에만 이렇게 쳐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고무줄도 보면은 고무줄도 똑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너무 두꺼워서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 좀 잘라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늘어나면 얘들은 불편하잖아요.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반바지를 긴 바지로. 지금이 날씨가 초가을이거든요. 지금 10월달인데 10월 중순인데 10월 말 정도 되군요. 오늘이 23일이군요. 10월 23일 2000년 10월 23일. 그래서 드디어 완성됐습니다.